네, 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조금 외국에서 제가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캐나다에서 이스트우드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인코퍼레이티라고 실제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회사도 설립하셨고 지금 이제 대주주로 계신 우리 김영수 회장님, 박사님을 모셨는데 제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기 전에 아마 저희 유튜브나 여기 이제 3프로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찍는데 3프로에 나오신 게스트분들 중에 공부 제일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고등학교를 그 어려운 경기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졸업을 하셔서 서울대에 다닐 때 일찍 또 고시가 되셔서 20세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고. 네, 뭐 저도 이거 히스토리 듣고 놀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제 대만에서 경제학 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MIT, 보통 우리가 MIT 하면 이공계만 세다고 하는데 실제 경제학의 지존이 이 MIT 시카고가 이론의 그 양대 산맥인데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 금융공학의 대가들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파생상품의 대가들 이론이 나온 교수님들하고 하면서 나중에 그 캐나다에서 교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컨설팅도 회사들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일본 중국에서도 경영자로 많이 활동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한국하고 캐나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늘 하여간 금융공학 얘기를 먼저 우리 일부에서 좀 공부할 겸 저희가 좀 쉽게 한번 설명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영수 박사님 웰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구독자 시청자한테 좀 간단한 소개 네. 해주시죠. 네. 맨날 우리 교수님 유튜브 보면서 참 저거 배울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자주 불러주십시오. 뭐 서울 가끔 가다 들어오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네. 뭐 네. 워낙 다양한 토픽에 네. 책도 많으시고 네. 네. 뭐 그 깊이가 있으셔서 저희가 모실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금융공학 말씀하셨는데 뭐 그러면 벌써 얘기가 지겹고 그럴 테니까 영화 얘기부터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아, 네, 좋습니다. 예. 교수님,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너무 예, 재밌게 봤어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원자탄 만드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맨하탄 프로젝트. 예, 예. 그 프로젝트하고 우리가 오늘 설명할 블랙숄즈 공식 만드는 거하고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블랙숄즈라는 건 옵션을 가격을 프라이싱하는 그 예, 모델이죠? 조금 이따 더 설명을 예, 드릴게요. 예. 교수님, 그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MC. 저는 뭐 배우진 않아 예. 문성이어서 근데 예,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대성이로. 네. 예, 티셔츠에도 다 나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E가 에너지고, 네. M이 질량이고, C가 상수예요, 컨스턴트. 네, 네. 자승이 돼 있죠. C가 빛의 속도예요. 아, 네. 근데 미터로 나와요. 네, 네. 3억 미터예요. 3억 미터. 3억 미터. 초당 3억 미터예요. 그게 자승이면 9경이에요. 큰 숫자죠. 상상이 안 가는. 네,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 숫자예요. 네네. 근데 질량이 앞에만 돼서 질량이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은 폭발력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아. 9경이 1g만 돼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네네. 나오는 네네. 거예요. 네. 근데 그 블랙숄즈가 딱 그런 거예요. 그 교수님 한국에 파생상품 시장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파생시장 상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8천조. 네. 아 그런가요? 8천조. 와. 8천조 그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1경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외국에서는 한국 투자가들이 네. 아주 정교하진 않지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커지면서 리퀴드하고 유동성이 많고 딥하다고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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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이 블랙숄즈 포뮬라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그 파생상품 시장의 그 성장이라는 거가 네. 딱 핵폭발이에요. 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 네, 핵폭발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저처럼 그 실무에 초창기에 실무에 있던 사람, 심지어는 파생상품 시장을 만든 사람, 그 뒤에 클린턴 행정부 때 재무장관도 하신 루빈, 네. 골드만삭스 CEO 하시고, 예, 예, 예. 예.
그분도 파생상품 만드는 그분이 하셨는데 그분도 이렇게 걸지 몰랐어요. 아. 저희도 몰랐어요. 저희는 그냥 대학원 프로젝트로서 MIT 계실 때 예, 예. 대학원 프로젝트로서 만들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아. 예. 근데 제가 그냥 8천조 그 시장에 다른 사람은 가격을 못 재는데 나만 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포뮬러가 나오자마자 한 3, 4년 그 이제 현실화되는 더 현실에 맞는 형식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날 퐁 터진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에 1974년도에 그 피셔 블랙 네. 교수가 만들었어요. 예. 이제 피셔 블랙 교수가 네. 오펜하이머 영화로 생각하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MIT의 경제학과 교수이시죠. 예, 예, 예. 근데 예. 재미난 거가 하버드 물리학과에서 학위를 못 떨어졌어요. 아. 근데 그 물리학에서 열 공식에서 갖고 온 거예요. 아. 이 블랙숄츠 포뮬러. 예, 네. 예, 예. 그래서 그 이 그리고 그 오펜하이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숄츠 교수하고 그리고 로버트 머튼 교수가 그 오펜하이머에 네.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 이론을 보면 블랙의 B와 숄츠의 S와 그다음에 머튼의 M이 이제 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네, 그 표기를 네, 하죠. 네네네. 네, 예. 네, 네. 근데 이제 그 블랙 숄츠 포뮬러가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저도 그 준비, 그 질의서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건 제가 이제 굉장히 제일 간단한 것만 이렇게 한 건데 이 공식을 제대로 쓴 거는 한마디로 흉측해요. 이거 보실래요? 이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강의한다 그러면 다 싫어하죠. 그게 편미분 하는 예, 건가요? 예. 예. 앞으로 장래 뭘 공부할까 고민한 학생들. 네네. 또 지금 교수님 자제분 정도 되시는 이제 그런 자제분들을 가진 부모님들. 한데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편미분 확률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편미분 확률 방정식. 이게 뭐냐면 예. partial derivative 네. stochastic equation이라는 게 네네. 있어요. 편미분 확률 방정식. 그게 대학교 때는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를 거예요. 대학원 가서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거는 딱 해가 깔끔하게 딱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경우에 따라서 해가 계속 다르기 때문에 이만한 책에 해가 쫙 써 있어요. 네. 외워야 돼요. 아.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얼마큼 많이 외우고 있느냐, 그걸 얼마큼 편하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물리학자로서의 성공, 수학자로서의 성공, 동계학자로서의 성공, 금융학자로서의 성공이 딱 거기서 결정난 거예요. 그거는 그게 몇 년 걸리는지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묻지 말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거를 계속 좀 공부를 하는 걸 내가 절대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제가 어제 여행 가면서 밀린 신문을 쭉 보다가 예, 예, 예. 작년에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가장 대출이 많았던 책이 미적분학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게 그 전해 전전해랑 완전히 바뀌었다고. 왜 그럴까요? 그게 학생들이 점점 문과생들도 이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니드가 있고 자꾸 완전히 그 순위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예.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다. 예. 이거가 사실은 조금만 공부하면 굉장히 쉽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생활에 와닿는 건데 이게 막 흉측하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예. 아니에요. 이게 가령돼서 이 콜 옵션이라는 거가 네. 얼만큼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는 거냐면요. 그 단박 8천조까지 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살 적에 계약금 네. 걸잖아요. 네. 네. 그 콜 옵션이에요. 콜 옵션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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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중에 잔금 네. 치르고 그 이제 행사 가격이죠. 잔금 치르고 현물을 받아갈 건가. 그 콜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부동산을 살 때 1% 계약금을 거는데 그걸 옵션이라고 합니다. 아, 콜이라는 쓴 건 표현은 안 쓴다.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네. 예. 콜 옵션이랑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콜 옵션이라고 예. 그러던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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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교수님 내가 돈을 꿔요.
내가 이 집 담보로 잡히고 돈을 뭐 10억 원 할 거야. 네네. 그거가 뭐냐면은 이 집을 널 주고 너 집 지금 팔고 나중에 내가 살 콜옵션을 받는 거야. 그렇죠. 예. 나중에 내가 돈을 갚는다는 행사를 하면은 그 도로 사는. 예, 예. 그래서 이 콜옵션을 잘 이해하면은요. 난 거기서 금융의 승부가 나는 것 같아요. 회사도 어떻게 보면 부채가 행사하는 거고 나의 그 기업이라는 게 발전하면 무한대 업사인데 그걸 내가 콜옵션을 갖는 거 아니에요. 지주가. 그러니까. 미국은 보면 시장이 한국은 개인들이 옵션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미국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콜옵션 트레이딩을 많이 하더라고요. 알고선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한번 하는데 한 3,000불 있으면 하거든요. 네. 한국도 그 8,000주 시장에 꽤 많아요. 개인 포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그래가지고 그 꼭 그 편미분, 편미분 확률 방정식 그걸 꼭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그 나중에 그 퀀트라고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하고 수학을 많이 써가지고 그 이제 헤지펀드 같은 데서 일하는 그렇죠. 그런 투자 전문가 말하잖아요. 퀀트 그 취직이나 그 취업 자리는 그냥 널려 있어요. 그 돈 많이 벌어요. 어마어마하게 돈도 끌어모으고 지속적으로 엄청난 알파 수익률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알파라는 거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베타가 뭐냐면은 얼만큼 리턴이 있으면 얼마큼 리스크가 있는지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베타가. 알파는 그거보다 뛰어넘는. 그렇죠. 리스크는 작고 리턴은 그걸 알파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이 아 맞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알파가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투자에 알파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요. 콜옵션의 가격을 잘못 계산하는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주가 변동성. 네네. 그거를 잘못 계산한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있잖아요. 네네. 주가가 요것밖에 안 변할 거야. 요 정도밖에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콜 옵션도 사고, 팔기도 하고, 풋 옵션도 사고 그러는데, 사실은 세월을 지나고 보면 이렇게.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좀 패테일 현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패테일 현상을 하기도 하고, 뭐 근데 요새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몇백 년에 한 번 일어날 사건이라는 게 계속 일어나잖아요. 작년은 주식은 1~20년 만에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채권은 진짜 10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 근데 뭐 근데 100년 만에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요? 그렇죠, 그렇죠. 잘못 계산한 거. 그러니까 과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뇌과학에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뇌가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실제 그 인생에 벌어지는 이 진짜 이 온갖 그 일의 확률을 정확하게 알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극단적인 일은 안 일어나. 요 내 일상 속에서 일어나 이렇게 믿어야지 살 수 있는 거지. 단순화시키는 게. 그래야지 편안한 거지. 못 산. 제가 어쨌든 간에 그거를 잘못 계산하는 거에서 투자건 뭐 경제생활이건 승부건 거기서 난다. 골프 예를 들면 퍼팅 하잖아요. 퍼팅 할 적에 홀이 저기 있는데 반대로 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글로 치죠. 그렇죠. 대부분 글로 그렇죠. 치잖아요. 근데 골프도 사람은 그 방향 맞추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니야. 거리가 더 중요해. 실제 많이 쳐보면 거리가 더 중요해. 예. 방향은 그렇게 많이 안 틀려요. 콜 옵션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도 변동성을 잘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방향을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런 그 아까 제가 말한 편미분 이제 그거를 하면은 공부하면은 아주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 거가. 그래서 아, 왜 전당포는 돈을 벌고 전당포에 돈을 맡기는 사람은 돈을 언제나 잃을까.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그 이상 블랙숄스 공식하고는 이상한 인연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72년도인데 그때 블랙숄스 공식이 나오기 전이에요. 고려대학교에 어떤 물리학과 교수님이 글을 썼는데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걸 갖다가 열역학 공식을 써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모양이 딱
그 이 블랙셜리스트 포뮬러 같았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예, 예. 그분이 우리나라 근데 경제학이나 이런 거가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좀 뭐 거대 담론을 좋아했잖아요. 민족의 나아갈 예, 법. 네. 경제학과. 특히 거시경제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죠. 뭐 중국은 망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딱 찍어서 어떤 한 증권이 며칠 되면은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이런 미시적이고 좀 작은 담론은 싫어했기 때문에 그분은 인플레이션 했기 때문에 어쨌든 모양은 딱 그거였어요. 네. 예. 근데 MIT 갔는데 MIT 그 가신 게 1997년. 97년. 예. 그때 이제 MIT에 요 블랙숄즈 포뮬러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에 있는 사람이 1년에 한 대학원생 중에서 네 사람 정도. 네네. 네 사람 정도. 그러니까 제일 theory나 이런 거 강한. 수학 안 무서워한 사람. 아, 수학 안 무서워한 사람들. 네, 편미분 네. 편미분 그 안 네. 무서워한 사람. 예, 예. 그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블랙숄즈 포뮬러를 현실화시키는데 굉장히 재미난 거가 분위기가 그때 왜 저 교수님께서 우리 그 페이퍼 같은 게 뭐가 있나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없어요. 아. 이 밴드는 분위기가 이 중국 무술에 예. 이 비밀스러운 그 테크닉 같은 걸 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손으로 썼어요. 아. 손으로 쓰고 우리끼리 돌려보고. 아. 손으로 쓰고 우리끼리 돌려보고. 아. 그 제가 이번에 저기 교수님께서 유튜브에 출연시켜준다 그러면 갖고 왔었을 텐데 아직도 저는 갖고 있어요. 그거를. 아, 그때 이제 손으로 썼던 그 노트북들 이런 것들. 그거 역사적인 자료예요. 아.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죠. 예, 예. 그때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이론을 더 깊이 하고 그걸 검증하고 뭐 이제 그런 작업들 하셨던 거죠. 그 아까 제가 말한 그 흉측한 실린 그건요. 네. 컴퓨터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그때 뭐 천만 불짜리 컴퓨터라 그런데도 요새 이 휴대폰보다도 못한 컴퓨터인데 거기 넣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고 저거는 완전 시장이잖아요. 그 모든 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그렇죠. 정보도 완전히 컨티뉴스가 네. 그러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거래가 되고 쉬는 날도 있고 그런 걸 갖다 넣으려고 그러면은 이 저 디스크리트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한 거야. 그거를 로버트 머튼 교수가 하신 거야. 아, 실제다. 예, 예, 예. 솔직히 말해서 저도 뛰어나지 못해서 그런지 그렇게 그랬는지 이게 그렇게 많이 안 쓰일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아는 그런 좀 예. 멋있는 예. 거다. 뭐 이제 그런. 예. 이게 물리학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는 건데 가령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렇겠지. 그러나 이게 과연 쓰일까 싶었어요. 네, 네. 그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게 왜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대가들이 다 네. 같이 네. 교수고 토론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네. 그래서 전 선생님께서 그분들이 그렇게 위인들이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나와서 메리웨더라는 분을 만나서 이제 LTCM을 바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이제 그 얘기를 들어가자고요. 그럼 뭐 크루그만 교수 이런 분들도 뭐 워낙 어리게 보이셔가지고 일부러 수염 안 기르면 학생 주니어 학생인 줄 알죠. 대부분 다 유대인이시죠 또 그런 분들이니까. 제가 아마 거기 그 메인 팀에 못 낀 거가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예예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시카고도 뭐 다 교수님들 다 유대인 분이셨으니까. 100%. 그러니까 예. 네. 근데 그게 이유가 유대인이라 그래서 사무엘슨 교수가 그 폴 사무엘슨 교수가 유대인이라 그래서 하버드 교수가 못 됐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우익 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경제학과 맺는다 그래가지고 MIT에서 전부 유대인 교수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죠. 근데 이건 메리웨더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거. 이 사람은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네. 메리웨더의 그 평판이란 건 뭐 성직자급이었어. 아. 예. 근데 그 밑에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좀 뭐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아, 나 뭐 때리쳐 해가지고 되게 잘 들어보세요. 메리웨더의 월스트리트에서의 명성, 신용 하고 네. 이 사람이 노벨상 탄 사람을 딱 저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머튼 교수하고 마이런 숄스 교수학을 딱 부른 거예요. 아, 커넥티컷에 네. 그리니치라고 있어요. 커넥티 그리니치. 이거 뭐 제일 저 좋은 데죠. 그러니까 뭐 기업 CEO하고 뱅커들 많이 사는. 네, 그렇게 하고 왜 거기다가 차렸냐면 하버드하고 MIT 교수들이 출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뉴욕 맨하탄 가면 출퇴근 하긴 어렵거든요. 뭐, 그렇죠. 네. 한 2시간 내려오면 보스턴에서 되겠네요. 네, 2시간. 네, 네, 네. 3년 동안에 30배를 남겼으니까. 네. 네. 그게 블랙숄즈 포뮬러를 쓴 거예요. 아, 아. 처음 블랙숄즈 포뮬러를 써서 퀀트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근대 헤지 펀드를 처음 맺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채권 금리 같은 거 스프레드를 갖고 그거를 이렇게 막 예측을 하고 헤징을 해서 절대 수익을 계속 추구한 거죠. 예. 네. 네. 여러 그러니까 스왑, 인트레스트 스왑, 익스체인지 스왑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손을 댄 거가 많아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야. 여러 금융 상품을 갖고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해서 엄청난 절대 수익을 네. 추구하는 걸 목표로 한 거죠. 해치 펀드라는 게 이유가 간단해요. 요 딜은 리스크가 없이 0.1센트 남아. 그래? 그럼 거기다가 몇십조 원 따려보. 그러면 몇 억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야. 예, 예. 그게 해치 펀드예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이제 좀 해석이 들어가는 게 왜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냐는 거예요. 네. 네? 왜? 네. 그리고 왜 망했냐 예. 하는 그 일반 사람들 설명하는 이게 이 사건은 케이스 스터디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비즈니스 스쿨 가면 다 공부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해석을 좀 달리요. 아, 네. 예. 이분이 아들이에요. 저희 교수님이고. 아, 네. 네. 이분이 그 사람 아버지예요. 아, 저를 거꾸로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예요. 아, 네. 사실은 머튼 교수라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네. 예, 네. 컬럼비아 대학 교수인데, 네네. 이분이 사회학계에서는 또 테드예요. 아, 네. 근대 소시올러지를 만든 사람이에요. 네, 네. 이분이 만든 말이 셀프 풀필링 프로퍼시. 아, 자가실현. 요즘 뭐 많이다. 셀프 풀필링 프로퍼시를 이분이 만든 단어예요. 뭐냐면 누가 믿으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 된다. 거예요. 예, 그렇죠. 월스트리트에서 메리웨더가 회사를 차렸어요. 네. 머튼 데리고 왔어요. 숄즈 데리고 왔어요. 그다음에 MIT 거기서 탑 조교수들 황치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시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얘기가 블랙숄즈 포뮬러가 나는 저거 절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LTCM에서 그 화려한 팀워크를 가지고 딱 이게 공식이라고 하니까 시장이 믿어버리니까 그 공식이 맞는 거예요. 메리웨더 회장의 크레딧과 트랙 레코드. 그다음에 이제 MIT 저 네. 노벨 받은 분들의 브레인이 네. 이제 탑재가 돼서 네. 완벽한 완전히 제가 주장하는 거는 셀프 풀필링 프로퍼시로 됐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셀프 풀필링 그 공식이 되니까는 아주 사람들이 블랙숄즈 포뮬러가 맞는다고 하니까 그 공식이 맞아. 왜냐면 물리학의 공식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공식이잖아요. 사람이 전부 다 그 생각에서 그렇게 가격을 잡은 증권 그 파생 상품 가격이 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참여자가 그 공식을 다 똑같이 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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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 돈 엄청 번 거야. 끝도 없이 번 거야. 3, 4년 동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로 벌었냐. 여기에 투자를 할 때 그때도 왜 요새 상업펀드 하면 2%, 20% 하지 않습니까? 220%. 예, 예, 예. 그러니까 2% 관리, 20% 성과 수수료. 이 사람들이 2%, 25% 했을 거예요, 그때. 네. 뭐 차지 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원하는 대로 가니까. 그런데도 거기 들어가다 줄을 섰으니까. 네. 또 돈을 안 받아요. 돈 안 받죠. 좋은 펀드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아요. 아니, 이미 지금 우리 할 것도, 우리 할 것도 지금 돈이 넘쳐나서 돈 안 받아요. 거기다가 가끔 가다가 이 메리웨더가 지금 앞으로 한 석 달 동안은
그게 기가 막힌 투자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돌려줘요 또. 아. 그 투자를 더 안 돌리는 거야. 또 그런 대화했길래면 내가 메리어드한테 돈 줬다. 이제 그런 사람 행세하려면 그런 게 있죠, 되게. 망하는 게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요. 한 서너 가지 때문에 망해요. 이런 제 의견이야. 딴 사람 아무도 동의 안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냥 셀프 풀필링 프로퍼시로 먹는 약발이 떨어진 거야. 3년 동안에 가격이 이렇게 전부 다 모이니까 그 돈 벌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트레이딩 시크릿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이런 옵션 프라이싱이나 이런 거가 전부 다 시장이 에피션트 마켓, 효율적 시장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커진 거예요. 끝도 한도 없는 규모의 시장에 나는 조그만 플레이어라서 통하는 공식인데 내가 벌써 시장이 된 거의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공식이 전혀 안 맞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재밌네요. 저는 이 얘기는. 이런 좀 독특한 해석이죠. 다른 사람들 이런 얘기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 뭐 이 시장 속에서 자기 사이즈가 커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게 있어요. 시장에서 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이거 LTCM에서 샀구나 나를 알아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알죠. 알죠. 지금 우리 회사 주식만 하더라도 딱 보면 누가 전 알잖아요. 네, 주문 사이즈 보면 다 알고 되니까. 알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살 사람이 애들밖에 없어. 가령 그 석 달 망기면 석 달 있다가 얘들이 도로 사들여야 된다. 콜을 해서 그런 걸 알잖아요. 거꾸로 반대편에서 이제 그걸 갖고 또 이제 악용하는. 그러니까 그 팀이 생긴 거야. 아, 그렇죠. 예. 얌생이 팀생인가? 그럼 뭐 거기 뭐 돈 넣고 돈 먹는 정글. 미국이야 또 뭐 계속 그걸 갖고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 돈 그럼 뭐 저 공매하는 사람 있으면 공매하는 사람 뒤통수 치는 펀드가 있고 그 사람 뒤통수 치는 펀드가 그렇잖아. 그렇죠. 돈 넣고 돈 먹고 머리 좋고 운 좋고 한 사람이 먹는 거지 뭐 아주 분위기가 정글이잖아요. 그렇죠. 정글이죠. 맞습니다. 정글이잖아요. 그게 또 있었고 그 내가 그 1번이 제가 보기 제일 큰 거예요. 2번이 이 정글 속에서 내가 너무 커진 거예요. 3번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주가 변동성을 너무 높게 너무 낮게 평가한 거예요. 주가 변동성. 그러니까 그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성. 그래가지고 자기네 계산에 의하면 이게 변동성이 이게 그 노멀 레인지보다도 넘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매도를 왕창 때렸어요. 실패했어요. 그 공매도 실패한 그것도 공매도 되니까 이게 공매도가 자기네들도 그걸 포트폴리오 인슈를 해가지고 내가 공매도를 했지만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면 도로 사서 이 보험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공매도 손실을 줄이고 그런 트레이딩 스트리트 다 있었거든요. 그게 안 통해. 왜냐면 내가 아까 말한 그 얌생이 치는 사람들이 너 또 거꾸로 공매도니까 너 이거 사야지 작살을 내고 미국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도사예요. 도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교수님 이게 이런 뭐 흉측한 수학 공식이 안 들어가는 거가 그 이런 건 벌써 게임 이론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게 되면 교수님 예를 들어서 왜 뭐 섰다판에서 좋지도 않은 뻥카 가지고 먹는 거 그걸 어떻게 수학 공식으로 그렇죠. 하겠어요. 막 표정 갖고 하고 막 그러는 그렇죠. 건데.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가 게임 시어리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어디서 이제 크게 주장하냐면 러시아. 그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드린 그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려고 그러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기본적인 본능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숫자로 잘 돌아가고 이런 거가 이 온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싶어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투하는 사람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혁명이나 암살이나 이런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내 모델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모델 어디에 혁명이 들어가고 모델 어디에 암살 이런 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러시아 디폴트가 터져버린 거야. 97년인가 98년. 그렇죠. 98년. 이게 우리는 그때 이제 IMF 터져가지고 야단 났을 때인데. 아시아는 그랬죠. 네. 사실은 이게 더 큰 사건이야.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때 그 이 로버트 모튼 이 형님이
막 울더라고요. 아. 천재들이 왜 내가 수학 공식을 갖다 쫙 막 해가지고 뭐 미국서 머리 좋은 팀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쳤어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거야. 가령에서 뭐 이런 거를 영화로 따지면 오펜하이머 교수 그 사람이 원자 탄 그렇게 했는데 안 터졌다 그래봐요. 네, 그러면은 네. 얼마나 그 아. 그런 걸 좀 하더라고요. 근데 망했어요. 뭐 엄청나게 그 손실 보면서 해갖고 이제 은행들이 나중에 또 이제 바로 그 과정인데 네. 내가 그 사람 그 미국에 그 LTCM이 망했을 때 처리하는 그 과정을 보고 내가 놀랐어요. 아 여기가 정말 강대국이구나. 그리고 이 금융이나 무슨 뭐 금융공학이나 이런 거에 정말 정말 메카요, 천재요, 마스터요, 진짜 마에스트로는 MIT나 하버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페더럴 리저브 뉴욕이에요. 아. 페더럴 리저브 뉴욕에서 그때 그 딱 딱딱하게 생긴 양반이 아주 가치한 양반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 진짜 놀랐어요. 내가 이제 그 제가 아는 친구들은 이 페더럴 리저브 뉴욕 프레지던트가 14명 뱅커들을 부른 거예요. 어느 네네, 오피스에 네네. 페더럴 리저브 오라 그러면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얼마네? 너 얼마네? 너 얼마네? 얼마네? 자본주의 그런 거 없어요. 너 얼마나 내야 돼? 먼저 이제 JP모건 얘기하고 네.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친구는 얼마 낼라 그러는데 넌 얼마 낼래? 네? 네. 그러면 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내가지고 시스템을 구하려면 그때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하고 하는 의식은 내가 제 생각에는 페더럴 리저브 뉴욕 그 의장 네. 그분만이 그 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이게 초유의 사태인 거예요. 네네. 레버리지가 또 워낙 컸으니까요. 그때 사고 터진 규모가 얼마큼 터졌냐면요. 미국 정부 예산만큼 터졌어요. 아. 1.7 trillion dollar. 네네. 이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30몇 년 전인데 우리나라 지금 GDP만큼 되는 거네요. 한개 펀드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뭐 당황을 하고 뭐 네가 뼈를 깎는 자구 대책을 세워야 사제 출연하라 뭐 그러겠지만 아니. 쿨하게 가지고 너 얼마네 너 얼마야 너 얼마네 한 다음에 일단 낸 액수대로 LTCM 주식을 다 줘버리더라고. 네, 왜냐면 업사이드를 또 가질 그런 걸 또 줘야 돼. 모르겠어. 아니, 하여간 줄게 그거밖에 그러니까 없었죠. 반대급부로 하여간. 대테 에퀴티 수업을 한 거죠. 근데 막 이렇게 강제로 하는 수업이니까 무슨 뭐 안 네. 줘도 냈었을 거예요. 안 줘도. 밸류는 없다고 저도. 이 페더럴 리저브 이 뉴욕 이 사람이 메리웨더하고 밥 머터하고 이 마이런 슐스 네. 뭐라 그러냐면 같이 스트레치를 또 해. 똑같이 하라는 거야. 지금 너 실패한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저 도박에 더블 다운 하는 거 있잖아요. 1억 그럼 두 배 넣고. 네네. 1억 두 배 넣고. 그걸 딱 한 거야. 그래가지고 2년 만에 도로 다 벌었어. 아 그런가요? 재기를 한 건가요? 아니 손해본 걸 도로 다 회수했어요. 아. 응? 아니 그게 미국 그 대담한 페더럴 리저브 뉴욕 그 진짜 그 의장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런 대담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말씀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들이 집에 와서 막 우는데 왜 울어 그러면 엄마 나 집문서 가져가서 도박하다 다 잃어버렸어. 그럼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래? 집 또 하나 문서 줄게. 가서 도박 또 해. 그 대신에 너 걸고 따고 하는 너 그 도박 스트레티지 똑같이 해. 대신 이제 조건은 이 LTCM을 운영하는데 불법적인 거나 부도덕한 건 없었고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 앞으로 한국이나 이런 거 경영하는 사람한테도 꼭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끝난 거가 메리웨더의 명성, 네네. 신용, 네네. 거진 성직자에 해당하는 네. 그 신용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 메리웨더가 저 허튼 짓 할 사람이 아니야. 아, 아, 아. 네. 그래가지고 됐어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하여간 우연치 않게 일어나서 네. 지금 이게 폭탄 터지듯이 터졌는데 네, 네. 다시. 그러니까 그때 저 사람을 뭐 벌을 준다거나 뭐 이럴 생각은 안 하고. 네네. 똑같이 더 걸어. 그래가지고 더블 다운 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고. 아 저는 그 얘기는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 보면 망한 얘기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이제 교훈 뭐 이런 것만 했지. 이걸 아. 더블 다운 시켰어. 나 그게 놀랍더라고. 근데 이제 그 14은행에 너 얼마네 너 얼마네 너 얼마네. 근데 원래 부른 거는 스물 몇 개를 불렀어요. 네네. 스물 몇 은행 불렀어요. 안 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 어. 어디가? 아, 안 온 데가 있었어요. 어. 그리고 그 열네 개 온 은행 중에서 바로 아까 제가 말한 그 얌체짓하는 아 그럼 요 포지션을 풀어야 되니까 요 증권을 요 LTC에서 또 사야겠네. 그 미리 딱 사놓고 거기서 얌생이 친 사람이 있었어요. 또 그런 트레이더들이 있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회사가 있었어요. 돈 벌었죠. 아. 2008년에 아.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네, 리먼 브라더스 네, 터졌잖아요. 네? 네. 페드에서 고개 안 그때 돈 안 낸 사람, 그때 얌생이 친 사람은 다 잘랐죠. 그건 다 망해버렸어. 그래서 그 거기에 왜 인베스먼트 뱅커 중에 예. 누구는 구제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야. 그때 LTCM 사건 터졌을 때 내라 그랬을 적에 황공무지로서이다 그러면서 돈 안 내고 짱구 돌리고. 그러니까 밖으로 뭐 한국처럼 언론 보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신뢰에 우리 시스템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데랑 아닌 데랑. 자본주의라는 것이 뭐냐,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뭐냐, 네.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뭐냐,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네, 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1900년대 초에도 JP 모건도 그 저 금값 파동이 있어가지고 뉴욕 그 저 증시가 저 아주 파탄에 이르니까. 개인 재산 풀어가지고 살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예. 그랬었죠. 제피모. 그 사람 시스템이 뭔지는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멀리서 와 그 거인들이 막 움직이고 그런 걸 막 멀리서 흠모하고 막 경외의 눈치로만 그런 심정으로만 바라보는 그게 아니라 자유자재로 그 시스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참 그 금융, 예? 금융 시스템의 그 복잡한 걸 다 이해를 하고 그런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가 강대국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네. 월가의 힘이네. 아,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왜 중국 위안화 네네. 위안화 국제화가 이게 중국 정부에 제가 자문을 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셨다. 예. 예. 절대로 안 된다 너네. 넌 미국 시스템 그 사람들 봐라. 중국 시스템 그런 사람 없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자우지간 그 LTCM은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 친구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 지나가는 동안에는 저도 그냥 막 놀래고 뭐 그랬지 그 뒤에 세월이 지나고 케이스 스터디가 나고 그러면서도 저도 점점 그 파악을 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LTCM 갔던 그 친구들이 황치프 교수는 이제 자기 개인을 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됐고, 네네. 숄즈 교수하고 메리웨더는 또 차렸어요. 네네. 근데 망했어요. 내가 셀프 풀필링 프로포시 그 약발이 안 맥히는 거예요. 네네. 그때 그 롱텀, 그러니까 장기 콜옵션 가격 같은 거 가지고 한참 하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저랑 친한 친구들이죠. 네네. 친한 친구들이 지금 싱가포르 국부 펀드 투자 이제 테마스하게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인연으로 소위 말해서 요새 그 세계 금융계에 큰 손들을 그렇게 좀 알아요. 그 요즘도 하여간 여기저기서 현역으로 헤드로 많이 활동을 하시네.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요. 저는 둔해가지고 역사에 그런 진짜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지 몰랐어. 내가 이건
그 저희가 LTCM 얘기는 많이 하고 네. 뭐 언론에서 다루고 학교에서도 케이스 스터디 하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 네. 이게 더 재밌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박사님이 해석하시는 네. 그 왜 네. 실패를 했나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중에 이제 페드가 네. 막강한 역할을 하면서 그 수습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 한국도 사태들이 터지는데 우리 금융당국이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좀 막 오너들을 심하게 비난을 하면은 언론에서 좀 후련하게 발언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 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판단하는 건 아니죠. 예, 예. 그 사태를 해결을 해야지 누가 욕을 하래요. 나이가 오늘 너무 좋은 스토리 재미있게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네.